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권역별 예방접종센터 설치 지역으로 지정됐죠.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에 실내 배드민턴장 안에 냉동고를 비롯한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을 찾은 박상돈 시장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석 달간 천안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은 백신 예방 접종 시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천안은 지난달 꾸려진 백신 접종 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 센터 설치와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운영하게 될 중부권 예방접종센터는 이달 안에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1차 접종 대상자인 충청지역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약 7천 명에 대한 백신 접종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권역접종센터로 지정이 돼갖고 2월 중에 저희가 설치를 한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을 먼저 접종을 하고 교육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냉동고 구입도 오늘 조달 구매 의뢰를 해서 준비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공공시설 5곳에 접종센터를 설치해 하루 최대 4,800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박상돈 시장은 지난 1일 자치단체 중엔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나성웅 질병청 차장 등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산업단지와 대학 밀집, 교통 등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백신 물량의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이남 방역의 최전방 관문으로서 질병관리청을 방문해서 백신 추가 확보의 시급성,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지역 내 조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천안시는 전체 시민의 70%인 49만 명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도시공원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공원 체육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공원을 직접 방문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불이행으로 적발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보일러 연소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전옥스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세대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위임을 받은 세입자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며 일반 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옥스 보일러는 질소 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은 전옥스 버너를 장착해 연소 방식을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를 말합니다. 아산시가 조성 중인 청사 부설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근 상권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청사 부설 주차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비포장 상태의 블록 주차장을 포장 통합하는 방식으로 모두 75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오는 7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무료였던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인근 상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이에 아산시는 기존 장기 주차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원인과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초 2시간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 측은 유료화를 하더라도 충분한 무료 주차 시간 제공과 밤 시간대 무료 개방 등 주민 편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도 부설 주차장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지금 이제 그 무료화하는 거를 유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가 운영이나 이런 상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인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많이 활발되고 있으니 시정부에서 좀 더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운영이나 뭐 아직 그 유료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여론 수렴을 좀 해가지고 결정한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사 부설 주차장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시간은 오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24시간 개방됩니다. 아울러시는 2월 한 달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아산시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부터 64세까지의 장애인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은 태권도와 탁구, 수영 등 아산시 내 15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이며 시는 대상자 선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스포츠 강좌 수강료 월 8만 원을 8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체육진흥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재공모 마감 기한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일 현재까지는 신청 지역이 없다고 하는데요. 끝내 신청 지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48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인 세종시. 지난해 입지 후보지 공모를 거쳐 최종 후보지 선정 코앞까지 갔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응모자의 신청 철회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두 달가량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했지만 마감 기한을 보름가량 앞둔 지금까지 신청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공모 기한이 종료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입지 후보지 공모 절차는 없다는 것이 현재 세종시의 입장입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하고 건립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만약 공모 지역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용역을 통해 적정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지 선정위원회의 논의와 전문기관의 사상성 조사를 거쳐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입지 후보지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읍면 지역에선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돼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신도시에 친환경 종합타운을 건립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당초 소각장 입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된 이곳 6-1 생활권도 다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신도시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지만 향후 시의 입장에 따라 민민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당초 계획이 지연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재공모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또는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로 최대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명이며 사전에 선정된 기업 20곳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일하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선정 기업 20곳 가운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해 지원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5일까지 제5기 시정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정에 관심이 있고 2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120명 이내입니다. 모니터 단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시책 추진 관련 주민 여론이나 시민 불편사항 등을 전달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시민의 창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주택청약 우선공급 대상의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합니다.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등 청약 열풍이 불었던 천안시. 실제로 기존 주택 보유자들과 외지인들의 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시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천안시가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조건을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6개월의 거주기간 제한을 고시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돼서 작년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지역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내 공급주택 청약 시 천안시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10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거주기간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지역 부동산업계는 혼탁해진 부동산 질서 확립과 실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수요가 일단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무등록 그 떴다방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현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한편 천안에는 올해에만 22개 단지에 15,0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거주 기간 강화에 따른 시장의 눈치 싸움으로 대부분의 분양 일정은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는 최근 지역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며 비대면 회의 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 절차 등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천안시보건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층 대상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틀니 치료비 중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부분 틀니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수급자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시는 공사 용역 관리 감독 특별 점검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 훈련 등을 추진해 4.05점 상승한 84.97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상동 시장은 올해 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가칭 월천초 신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아파트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간 600세대 규모의 충남형 행복주택 건립이 한창입니다. 아울러 이달 중 인근에 900여 세대 아파트가 분양이 예정돼 있고 오는 8월에도 1,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천지구 내 세대 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또다시 추진됩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지 4년 만입니다. 당시 세대 수 부족이 신설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곳과 달리 개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월천지구와 인근 지역의 세대 수가 아파트와 단독가구 등을 포함해 4천 세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북수초 과밀로 인한 학생 수용 불가 등을 고려할 때 신설 요건은 충족이 가능하다며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전히 세대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신규 아파트 분양이 제때에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신규 아파트 개발 계획에 따라 학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빠르면 올해 8월, 늦으면 12월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미 세 차례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발목이 잡히며 고배를 마셨던 가칭 월천초. 이번에는 신설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무상 대여가 가능해집니다. 세종시는 지난해까지 시청과 상담소 등 세 곳에서만 대여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이달부터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전화로 사전 신청을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15일부터 닷새 동안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모두 세 가지 분야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법은 세종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헥타르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면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가칭 세종아스센터로 불렸던 나성동 일원에 건립 중인 새 공연장의 명칭이 세종예술의 전당으로 확정됐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시민 공모를 거쳐 모두 157개 명칭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합산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세종예술의 전당으로 명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한글 문화도시 세종시의 대표 공연장이라는 의미를 담은 한글 명칭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연장의 목적과 용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세종예술의 전당은 현재 공정률 81%로 오는 5월 준공 이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 세종시는 1만 3천 명의 인구가 순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문제도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세종시 인구 이동 현황을 김우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해온 인구는 7만 9천 명, 반면 전출 인구도 6만 6천 명에 달해 순 이동 인구는 1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순 이동률 역시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출보다 전입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연령대별론 20, 30대의 순 이동률이 두드러졌고 모든 연령대에서 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인구 유입 지역입니다. 세종시로 전입 온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은 인근 대전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충남 13.8%, 경기 12.5% 순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보단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로의 전입 사유도 아쉽습니다. 순 이동 인구 1만 3천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200명의 전입 사유가 주택 때문이었습니다. 직업 때문이란 답변은 주택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일자리 문제보단 부동산 투자나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세종시로 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 하지만 인구 유입 상황만 보면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7월 218개 병상 규모로 개원한 세종 충남대병원의 운영 병상이 약 7개월 만에 300병상까지 늘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의 허가 병상은 전체 500병상으로 올해 말까지 모두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7년까지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라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전체 1000개 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다인 솔루션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0-5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강에서 건축자재 PVC 샷시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4-00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잘 익혀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슬기로운 지진 행동요령.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땐 탁자 밑으로 쏙 들어가 탁자 다리를 꽉 잡아요. 흔들림이 멈출 땐 전기 가스부터 차단하고 문 열고 빨리 나가야겠죠. 밖으로 대피할 땐 신발을 꼭 신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야외 공터로 대피하세요. 밖에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대피 장소에선 올바른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하세요. 장소별 행동 요령. 학교에선 책상 밑으로 쏙. 책상 다리를 꽉.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백화점 마트에선 진열된 물건들을 조심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하고 극장 경기장에선 소지품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있다가 침착하게 대피하고 전철 안에선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엔 비상등을 켜고 주차 후에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하고요. 산이나 바다에선 산사태 절벽 붕괴 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지진 행동 요령.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보호자와 사전에 도움을 약속해둬야 하고요.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비상용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복용 중인 약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호자와 함께 평소 지진 행동 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세요. 영유아와 함께 있을 땐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하고 어린이는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하세요. 지진 행동 요령.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천안시는 최근 정부로부터 권역별 예방접종센터 설치 지역으로 지정됐죠.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에 실내 배드민턴장에 냉동고를 비롯한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을 찾은 박상돈 시장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석 달간 천안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은 백신 예방 접종 시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천안은 지난달 꾸려진 백신 접종 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센터 설치와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운영하게 될 중부권 예방접종센터는 이달 안에 천안 실내 배드민턴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1차 접종 대상자인 충청지역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약 7천 명에 대한 백신 접종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권역접종센터로 지정이 돼갖고 2월 중에 저희가 설치를 한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을 먼저 접종을 하고 교육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냉동고 구입도 오늘 조달 구매 의뢰를 해서 준비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공공시설 5곳에 접종센터를 설치해 하루 최대 4,800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박상돈 시장은 지난 1일 자치단체 중엔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나성웅 질병청 차장 등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산업단지와 대학 밀집, 교통 등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백신 물량의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이남 방역의 최전방 관문으로서 질병관리청을 방문해서 백신 추가 확보의 시급성,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지역 내 조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천안시는 전체 시민의 70%인 49만 명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도시공원 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공원 체육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공원을 직접 방문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불이행으로 적발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보일러 연소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전옥스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세대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위임을 받은 세입자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며 일반 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옥스 보일러는 질소 산화물 저감 효과가 높은 전옥스 버너를 장착해 연소 방식을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를 말합니다. 아산시가 조성 중인 청사 부설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근 상권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청사 부설 주차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비포장 상태의 블록 주차장을 포장 통합하는 방식으로 모두 756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오는 7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무료였던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인근 상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이에 아산시는 기존 장기 주차 등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원인과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초 2시간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 측은 유료화를 하더라도 충분한 무료 주차 시간 제공과 밤 시간대 무료 개방 등 주민 편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도 부설 주차장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이제 그 무료화하는 거를 유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가 권영이나 이런 상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인원 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많이 활발되고 있으니 시정부에서 좀 더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운영이나 뭐 아직 그 유료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여러 수령을 좀 해가지고 결정하는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사 부설 주차장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시간은 오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24시간 개방됩니다. 아울러시는 2월 한 달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아산시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부터 64세까지의 장애인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은 태권도와 탁구, 수영 등 아산시 내 15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이며 시는 대상자 선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스포츠 강좌 수강료 월 8만 원을 8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체육진흥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재공모 마감 기한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일 현재까지는 신청 지역이 없다고 하는데요. 끝내 신청 지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48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추진 중인 세종시. 지난해 입지 후보지 공모를 거쳐 최종 후보지 선정 코앞까지 갔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응모자의 신청 철회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두 달가량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했지만 마감 기한을 보름가량 앞둔 지금까지 신청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공모 기한이 종료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입지 후보지 공모 절차는 없다는 것이 현재 세종시의 입장입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하고 건립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만약 공모 지역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용역을 통해 적정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지 선정위원회의 논의와 전문기관의 사상성 조사를 거쳐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입지 후보지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읍면 지역에선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돼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신도시에 친환경 종합타운을 건립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공원 2단계 부지에 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당초 소각장 입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된 이곳 6-1생활권도 다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신도시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지만 향후 시의 입장에 따라 민민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당초 계획이 지연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재공모 기한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디지털 분야 일경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또는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로 최대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명이며 사전에 선정된 기업 20곳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일하게 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선정 기업 20곳 가운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해 지원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5일까지 제5기 시정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정에 관심이 있고 2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120명 이내입니다. 모니터 단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시책 추진 관련 주민 여론이나 시민 불편사항 등을 전달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시민의 창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주택청약 우선공급 대상의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합니다.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등 청약 열풍이 불었던 천안시. 실제로 기존 주택 보유자들과 외지인들의 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시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천안시가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 조건을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6개월의 거주기간 제한을 고시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돼서 작년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지역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 내 공급주택 청약 시 천안시 및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10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거주기간 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지역 부동산업계는 혼탁해진 부동산 질서 확립과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수요가 일단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무등록 그 떴다방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현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한편 천안에는 올해에만 22개 단지에 15,0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거주 기간 강화에 따른 시장의 눈치 싸움으로 대부분의 분양 일정은 하반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는 최근 지역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며 비대면 회의 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 절차 등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천안시보건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층 대상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틀니 치료비 중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부분 틀니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수급자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시는 공사 용역 관리 감독 특별 점검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의 훈련 등을 추진해 4.05점 상승한 84.97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상동 시장은 올해 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가칭 월천초 신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아파트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간 600세대 규모의 충남형 행복주택 건립이 한창입니다. 아울러 이달 중 인근에 900여 세대 아파트가 분양이 예정돼 있고 오는 8월에도 1,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천지구 내 세대 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이 또다시 추진됩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지 4년 만입니다. 당시 세대 수 부족이 신설의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곳과 달리 개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월천지구와 인근 지역의 세대 수가 아파트와 단독가구 등을 포함해 4천 세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북수초 과밀로 인한 학생 수용 불가 등을 고려할 때 신설 요건은 충족이 가능하다며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전히 세대 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신규 아파트 분양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신규 아파트 개발 계획에 따라 학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빠르면 올해 8월, 늦으면 12월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미 세 차례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발목이 잡히며 고배를 마셨던 가칭 월천초. 이번에는 신설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무상 대여가 가능해집니다. 세종시는 지난해까지 시청과 상담소 등 세 곳에서만 대여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이달부터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전화로 사전 신청을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오는 15일부터 닷새 동안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모두 세 가지 분야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법은 세종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헥타르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가칭 세종아스센터로 불렸던 나성동 일원에 건립 중인 새 공연장의 명칭이 세종예술의 전당으로 확정됐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시민 공모를 거쳐
모두 157개 명칭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합산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세종예술의 전당으로 명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의 대표 공연장이라는 의미를 담은 한글 명칭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연장의 목적과 용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세종예술의 전당은 현재 공정률 81%로 오는 5월 준공 이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 세종시는 1만 3천 명의 인구가 순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근 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문제도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세종시 인구 이동 현황을 김우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해온 인구는 7만 9천 명, 반면 전출 인구도 6만 6천 명에 달해 순 이동 인구는 1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순 이동률 역시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출보다 전입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연령대별론 20, 30대의 순 이동률이 두드러졌고 모든 연령대에서 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인구 유입 지역입니다. 세종시로 전입 온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은 인근 대전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충남 13.8%, 경기 12.5% 순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보단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로의 전입 사유도 아쉽습니다. 순 이동 인구 1만 3천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200명의 전입 사유가 주택 때문이었습니다. 직업 때문이란 답변은 주택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일자리 문제보단 부동산 투자나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세종시로 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시. 하지만 인구 유입 상황만 보면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7월 218개 병상 규모로 개원한 세종 충남대병원의 운영 병상이 약 7개월 만에 300병상까지 늘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의 허가 병상은 전체 500병상으로 올해 말까지 모두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7년까지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전체 1,000개 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다인 솔루션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0-5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태강에서 건축자재 PVC 샷시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4-00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